자, 네 번째 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 네 번째 썰. 아, 그분이구나, 그분. 아, 그분이구나. 그, CNC, MCT, 그 가공집에 일하시는 그분이구나.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보면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 맞죠? 경제가 많이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드시잖아, 맞죠? 그래서 절약을 이렇게 기본 목표를 세우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껴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짠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짠테크. 흔히 그런 사람을 가지고 짠테크 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여의치 않은 관계로 짠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짠돌이죠, 어떻게 보면. 맞죠? 다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보자. 다들 작년이나 뭐 재작년보다는 좀 적게 쓰잖아, 맞죠? 아껴 쓰잖아요.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그 많이 쓰시는 게 아니라 아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껴 쓰려고 마음먹었으면 아껴 써야죠, 맞죠? 아껴 써야 되는데, 짠테크를 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절약 초보자가 된단 말이에요. 절약 초보자. 근데 이 절약 초보자분들이, 짠테크를 하시면서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실수하고 관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수하기 때문에, 내가 짠테크를 한다고 치지만 돈이 생각보다 안 보이는 경우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약 초보하시는 우리 짠테크, 우리 꿈나무 분들이 빠지기 쉬운 덫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자, 공짜만큼 비싼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 공짜만큼 비싼 것은 없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 중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짜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을걸요, 맞죠? 우리나라 이 공짜 좋아하는 거는 이게 종특이야, 종특. 나도 공짜 좋아해요. 맞죠? 공짜로 먹을 거 준다 하면 안 먹는 사람 없을 거야.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왜 보면 빵집 이런 데 보면 공짜로 먹으라고 한 번씩 주잖아요. 아니면 왜 마트 같은 데 보면 왜 젓가락에서 이쑤시개로 해가지고 먹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먹잖아요.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파시는 분, 그 직원한테 이거 무슨 제품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이번에 신제품인데 뭐 가격이 얼마고 이렇게 양이 많다. 그러면 뭐 그걸 그냥 먹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어. 그냥 그걸 먹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는데 뭔가 미안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미안해가지고, 맞죠? 그냥 먹었으면 그냥 가도 상관없는데 그분들 솔직히 먹고 가도 크게 뭘안 그러세요. 뭐 자기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간만 지키시면 되잖아, 맞죠? 그 많이 판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분들 막 서 계시고 힘들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하나 사드려야겠다고 사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면 한번 맛보고 너무 중독돼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맛보려고 사는 사람도 있어. 안 먹고 안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마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할인마트가 바보입니까? 할인마트가 여러분 자기들 손해보는 행동 하겠어요? 그거 다 마케팅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공짜로 시음해보고 가라는 거다 마케팅 기법이에요. 왜냐? 100명이 먹고 가도 90명이 안 사도 돼. 근데 10명이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10명이 사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뭔지 아세요? 100명이 시식을 해도 90명이 안 사가 된다니까요. 10명이 사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득. 10명 노리는 거예요. 이마트, 뭐 롯데마트 이런 데는 10명 노리는 거예요, 10명을. 전부 다 노리는 게 아니라. 맞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특히 자식 가진 사람들. 자식 가진 사람들. 특히 시식 코너에 나오는 것들이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어른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 애들 입맛에 맞는 것들. 맞죠? 애들이 못 먹는 것도 잘 없어. 보통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야. 간식이나 반찬으로. 초록아빠님 먹으세요. 이거 먹고 맛없다고 안할 사람들. 당연히 맛있다고. 좋아할 애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자식이 또 저거 맛있다 하면서 사가자 하면 또 부모 입장에서 또 사가야 되잖아. 맞죠? 그럼 사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돼요.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1번 사례에 1번 공짜만큼 비싼 것은 없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여기 계신 분도 공감하실 거야. 유튜브 프리미엄. 자, 여기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아예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면 유튜브가 참 머리 굴렸는 게, 어떻게 머리 굴렸냐 하면, 한 달에 무료 체험 하기는 해놨어요. 맞죠? 아, 이게 유튜브 뭔가 디스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달 공짜로 써요. 공짜로 썼는데, 이거 한달 쓰고 안 하면 왠지 미안하단 말이야. 한달 쓰고 했는데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고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결제하는 사람도 있거든. 한 달에 이거 얼마다? 7,900원? 예, 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걸 흔히 얘기해서 공짜 마케팅이라고, 공짜 마케팅. 그러니까 공짜라는 미끼를 줘가지고, 공짜의 맛을 들이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지갑을 연다는 얘기죠. 지갑을 연단 말이에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써도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 왜냐? 어차피 내가 처음 쓸때 공짜로 썼으니까. 그렇죠? 특히 모바일 결제도 대부분이 그런 식이에요. 한번 결제를 자동으로 걸어놓으면 그냥 내가 어떤 거뭐 어떤 그 옵션 없이 그냥 자동으로 되죠. 맞죠? 그런 경우 발생하죠. 자, 1번이 대표적인 경우. 자, 2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사은품의 대부분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것도 공감하실 거야. 이것도 신우님도 공감하실 건데, 왜 선물 사면 왜 뭐가 딸려오는 것도 있죠. 딸려오는 것들. 뭐 세제 사면 뭐 쪼매난 게뭐 딸려온다거나, 커피 사면 제일 유명한 커피 막 사면 왜 100개, 200개 사면 왜컵 딸려오는 거. 근데 그 컵이 없어도 살 만하잖아요. 없어도 살아가는 지장 없어. 맞죠? 아니면 뭐 주유 아니 아니면 우리나라는 이게 제일 많이 통하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제일 많이 통해. 이 사은품 정말 많이 통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사은품
아니면 그런 사람들만. 사은품 때문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은품 때문에, 사은품 받으려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맥도날드에 뭐 인형 받으려고 햄버거 사 먹는 거 있잖아요. 햄버거를 원래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뭐그 도라에몽이나 예전에 왜, 미키 마우스 받으려고. 가장 저급한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가장 잘 통하는 마케팅이에요. 너무 잘 통해.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거 너무 잘 통해요, 이번은. 너무 잘 통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안 하는데요. 예전에 미니카, 타미야,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 시키면 타미야 미니카를 줬어요. 근데 미니카를, 치킨은 별로 먹을 생각이 없어요. 미니카를 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치킨 먹는데 미니카면 뭐 쌤쌤이 아니야? 미니카도 예전에 비쌌으니까. 근데 그때 웃긴 게 뭐냐면, 그때 타미야로 나왔던 미니카가 실제로 다이소 2,000원에 팔았어요. 2,000원 파는 거를 이렇게 치킨에 낑겨가지고 팔았어요. 예전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야. 그것도 나름 일화가 있는데 뭐냐 하면, 그때 타미야 모델 중에 미니카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우리인 챔피언 3기일 거예요. 근데 3기가 우리나라에 만화가 안 나와가지고 그 만화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재고가 엄청 많이 쌓였어요. 악성 재고가. 한국 타미야에서 그게 배급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건 받았는데 안 팔려가지고, 그게 다이소에 한번 떨이로 나온 적이 있었고, 2,000원에. 떨이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김돈이 모르실 거야. 이게 한 6년, 7년 전이기 싶은데. 그래가지고, 치킨 회사가 그걸 보고, 아, 요걸 얹어가지고 팔면, 그 미니카 좋아하는 사람들 아직 있으니까, 팔리가 싶었는데, 그게 잘 먹혔어요. 있었어. 치킨 사면 미니카에 준다고. 그래, 치킨은 원래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미니카 받으려고 치킨을 먹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아직 우리 사은품 있잖아요. 사은품 때문에 이거 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은품 혹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말이죠. 있어요. 치킨 미니카 치면 나올 거, 치킨 타미야 미니카? 한번 쳐볼까? 안 나오네. 씨. 아무튼 예전에 있었어, 사은품으로. 지금은 없을 거야.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말이죠. 원초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보통, 그런 거야. 사은품으로 주는 물건은 보통 그 물건 자체가 형편없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래 원하는 물건 산다 하더라도 그 사은품 필요가 없는 경우 많아요. 근데 대부분 내가 사은품 받은 것 중에 여기다가 쓰고 있는 것들은 몇개 없어. 컵 말고는 없어. 컵 말고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은품 받으러 쓴 것도 사실 그거 원래 예상 지출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이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장을 볼때그 목록을 정해놓고 장을 보지는 않을 거야. 근데 목록을 정해놓고 장을 본다 하더라도 그 예상된 범위보다 훨씬 초과할 거예요. 훨씬 초과하는데 그 초과하는 범위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은 요 사은품이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사은품. 뭐 준다 하길래 그러니까 그런 거 이거 막 기한이 있잖아요. 사은품 주는 기간이 있잖아. 근데 이거를 못 사가면 손해보는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아직도 그거 많이 쓰거든요. 이 사은품 같은 게 아직도 많이 써. 어디서 많이 쓰냐 하면 한인마트 이런 데 가면 5만 원 구매 시 세스대야 증정. 여러분 요즘에 세스대야 든 사람 누가 있어? 세면대 다 있는데 우리가 무슨 뭐 달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5만 원 주면 세스야 주는데 그걸 받으려고 구매하는 사람도 있어. 5만 원 딱 맞춰가지고 원래 한 2만 원 줄 사려고 왔었는데 3만 원 오버해가지고 한 번씩 행사하잖아, 여러분들. 몇만 원 구매 시뭐 준다고. 근데 대부분 보면 그거 없어도 우리가 생활을 가능하고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업품 받으려고 본의 아니게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사람들은 그 사은품 받으면 우리 이득 본 거야. 우리 그래 사은품 받았잖아 생각하는데 이득이 아니야. 손해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먹히죠. 대한민국 어머님들한테 아직도 이게 먹혀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고. 이건 경제학 책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나왔던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정보죠, 여러분, 이거. 좋은 정보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마케팅이 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케팅적인 부분이 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야. 봐봐, 여러분 다 이게 흔히 겪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1번, 2번이. 자, 3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3번은 아까 그 2번에 연장선인데, 당장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뭐 오늘까지 여러분 한인마트 같은 데 가시면 공감하실 거야. 동네 한인마트도 있고 이마트도 그런데 오늘까지 헤이즈 세일회가 딱 샀어요. 아, 그래서 아 졸라 개이득했다. 아, 그래도 나 오늘 그 한인마트 샀으니까 이건 이득이야. 적절한 소비를 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 되니까 4,500원 주고 산게 3,900원 돼 있네. 왜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세일한다 하길래 오, 이거 오늘 안 사면 손해야. 이거 오늘 무조건 사야 돼. 오늘까지를 하잖아. 오늘 안 사면 와, 이거 내가 분명히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딱 샀어요. 샀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아니라 다를까 가격이 더 내렸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여러분 특히 이거 3번 같은 경우는요, 거기가 많아. 보통 이마트 이런 데보다 동네 한인마트. 동네 한인마트는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 경쟁하거든요. 서로가 경쟁해. 그럼 자기들이 뭐 돼지고기를 한 근에 뭐 행사 기간 동안 8,900원 팔았다가 저쪽에서 8,000원 팔잖아요. 오늘까지 8,900원 했어요. 다음 날 되면 원가로 판단한다 하는 거야. 오늘 8,900원 샀어. 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일 보내보니까 8,000원에 팔고 있네. 그걸 내가 실제로 겪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저쪽에 맞은편에 8,000원 팔길래 같이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날 안 사도 될것 같이 보이지만 그날 안 사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날 필요가 없는데 세일한다고 사지 말라는 거야. 그날 필요가 없는 것들은요, 세일해서 산다고 해도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좀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3번 같은 경우. 무조건 싸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싸게 구입하는 게 절약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절약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안 사는 게 절약하는 거야, 안 사는 게. 안 사는 게 절약하는 거야. 필요한 것만 사고, 필요 없는 거안 사는 게 제일 절약하는 거예요. 3,000짜리 여러 개 사는 게, 10,000짜리 하나 쓰고 안 쓰는 게 제일 절약하는 거야.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를 방해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싸게, 싸다고 막 싸우는 것들. 공간만 차지하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짐이 많은 게 이런 거야. 싸게 막 구입하다 보니까 정작 집에 어떤 용도를 몰라가지고 구석에 쫙 박혀 있다거나 공간만 차지하는 경우. 그래서 정작 내가 써야 되는 물건을 못 넣는 경우.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자, 4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 먹는 건데요. 자, 먹는 거. 한꺼번에. 자, 많이 사놓아도 안 먹고 버리는 경우도 많다. 자, 한꺼번에 많이 사놓아도 안 먹고 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것도 공감하실 거야, 아마. 맞죠? 아, 정말 싸다카길래 막한 번에 진짜 씨, 막 9세트, 10세트 이제 사놨어요. 근데 먹다 버리 질리는 거야. 먹다 버리 질린 경우 있어요. 맞죠? 내가 대표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우유. 우유는 절대 많이 사면 안 돼. 우유는 여러분,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유는 있잖아요. 싸더라도 여러 개 사놓으면 안, 5개 이상 사놓으면 안 돼요. 왜냐? 우유는 뭐 하루에 한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으면 아예 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오히려 우리가 막 이렇게 음료수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먹는 그게 아니야. 뭔지 아시죠? 우유는 그 유통기한이 짧잖아. 일주일이잖아. 과일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뭔가 싸다 하면 막 이걸 엄청나게 많이 쟁여놔야만 이득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게 개 손해야, 개 손해. 이득이 아니야. 많이 사놓으면 뭐해? 많이 다 먹지를 못하는데. 다 먹지를 못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과일이나 유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입이 심심할 때 먹다가 뭐 다른 게 먹을 게 있다거나 바쁘면 못 챙겨 먹는 음식이잖아요. 못 챙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상 챙겨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놓고 사놨는데 뭐 하나도 반도 안 먹었어. 반도 안 먹고 세 개를 다 연달아 버리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보통 과일하고 유제품이죠. 그런 것 같아요. 유통기한 짧은 것들. 그리고 밖에 나오면 밖에 놔두면 상하는 것들. 이것도 문제, 4번. 그러니까 피자 한 만큼 사야 돼. 사람들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부터 그렇겠지만 그때그때 그때 수시로 장 보는 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귀찮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필요한 거면 사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해요. 사실 이렇게 보면 1, 2, 3, 4번이 발생을 안 해요. 우리가 마트 가는 이유도 그거야. 5번 갈거한 번은 조리 절약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때 우리가 지출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좀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를 필요한 만큼은 사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일이 잘안 생겨요. 근데 사실 왜 가정이권 사람들 바쁘고 하면 그렇게 못 가잖아, 맞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대형마트에 살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가구나 장난감이 아니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사실 내가 봤을 때 웬만한 건 마트에서 다 구할 수 있어요. 대형마트, 뭐, 이마트 가서 살수 있는 거? 뭐, 책이나 장난감. 그리고, 뭐, 기획상품 같은 거. 그게 다지. 그 외의 것들은 내가 봤을 때는 마트에서 다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가서 다 장을 보려고 하니까, 한번 가서. 제가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대형마트하고 이마트하고 비교해봤는데 가격 차이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싼게 있으면, 한이마트가 싼게 있어요. 그거 유추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요. 물론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그 치킨이 있잖아요. 그 가성비 뛰어난 치킨하고 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맨날 사 먹진 않잖아. 그거 사 먹으려고 우리가 그 장을 봐는 것도 웃기잖아. 맞죠? 소주랑 맥주는 왜 사놓는지 아세요? 유통기한이 기니까. 소주랑 냉장고는 오래 놔두니 그 많이 사놓는 이유가 맞잖아요. 소주랑 그러니까 주류 같은 경우에는 한인마트에 사는 게 맞아요. 한인마트 가면 훨씬 싸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사려면 뭐 맥주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은 확실히 나아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 이신우님 와이프분하고 한잔 하시죠. 왜? 와이프분하고 한잔 하시지. 그래서 넷째 가지시오. 아, 아닙니다.
죽는다고요? 왜 죽어요? 인간극장 같은 데 보면 막 7남매, 8남매, 11남매 있잖아요. 그렇게 갑시다, 신우님도. 국가 이바지 하자고요. 네. 농담이고요. 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죠. 자,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싶은데. 자, 5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건 휴대전화 연금입니다. 휴대전화 연금. 자, 요금이, 자, 할인되는 것처럼 보여도, 본인 부담금은 크다. 자, 이거는요, 스마트폰 우리가 구입할 때 얘기하는 거, 스마트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새폰 구입하고 막 이것저것 하면 뭐 보조금 좀 싸다고 하잖아. 그 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폰 만드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어떻게든 원가를 뽑아먹으려고 통신사나 그 만드는 회사에서 어떻게든 머리 쓸거 아니에요. 마케팅 부서가. 마케팅 부서가 뭐안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소비자를 현혹시켜가지고 몇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만든 부서 아닙니까? 어? 뭔가 이렇게 지원받고 뭐 하면 지원받고 뭐 하면 뭐 얼마씩 내면 얼마씩만 내고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걸 진짜 있는 그대로 다 따져보고 하면 비싼 거예요. 사람들이 웃긴 게 2년 동안 할부 내면서 그렇게 막 요금 많이 내는 건 비싸다고 생각 안 해. 비싼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 살면서 가장 둔감화된 게 뭐냐 하면 소비에서 가장 둔감화된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폰 요금이야.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포르스 생각해봐요. 그때 5만 원 이상 넘는 사람 잘 없었어요. 보통 2만 원, 3만 원이에요. 보통 5만 원 넘는 사람들 소액 결제한다거나 뭐070 아니면 뭐 게임 같은 거, 네이트온 게임 같은 거 하신 분들. 보통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래서 막 20만 원, 30만 원 나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뭣도 모르고 하다가. 제한이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보면 뭐 데이터 제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옛날엔 제한이 없었어요. 그냥 키면 계속 할수 있어. 근데 그게 요금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제한이 없다 보니까 막 하는 거죠. 리미트가 없다 보니까. 다음 달 요금이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많이 나온 사람 60만 원 나온 적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지금도 나오려면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근데 사실 보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G 폰 쓰시는 분 있습니까? 5G. 5G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폰 사신 분들 아마 일시불로 구입 안 하시고 약정으로 사신 분들은 매달 뭐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 12만 원, 13만 원씩 돈을 내세요. 왠지 아세요? 5G 제일 싼 요금이 58,000원이에요. 58,000원. 거기 부가세 포함시키면 63,800원 되겠네. 거기다가 5G 무제한 해버리면요. 요금만 10만 원이에요. 요금만. 얼마 나와요? 아, 물어봅시다. 얼마씩 나와, 한 달에? 초록아빠님하고 이순우님하고 바꿔 돈 얼마씩 나와요? 한 달에 고정적으로 얼마씩 나갑니까? 10만 원 넘죠? 아니, 10만 원 언저리? 5G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나 궁금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한달 내는 돈만 얘기하세요. 7만 원요? 7만 원이면 괜찮네. 아, 기획감요? 아, 6만 원대요? 야, 기획감 내도 6만 원이야? 야, 돈 많으시군요, 초록아빠님. 기획값이 얼마야? 한 100만 원 넘기 싶은데. 한 100만 원, 12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이진우님 생각해보면, 그게 집에 모든 그 통신, 그 뭐지? 다 통일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잖아, 맞죠? 집에 TV, TV, 그리고 뭐, 인터넷, 집전화 뭐 이런 거 다, 아니면 가족끼리 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안 났을 거 아니야. 맞잖아요. 사실 적어도 30% 할인처럼 보이지만 다 낀가 넣었기 때문에 인터넷만요. 아, 인터넷을 어차피 쓰는 거니까 할인 받아야 되지. 근데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와이프,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했으니까 싼 거야. 저렇게 했으니까. 자, 이시드님 그렇게 했으니까 싼 거야. 굉장히 독하시네요, 김 이시드님. 야, 완전히 가족을 완전히 무슨 가족을 완전 통신사 무슨. 장난 아니네, 무슨. 완전 구속시켜버렸네, 구속.
구속시켜버렸네요. 네. 가족들을 완전히 기획각을 시키려고 다 묶어버렸네, 완전히. 다른 거 선택 못하게 만들었네. 대단하시네요. 와, 저거 쉽지 않은데, 저거. 전 가족이 정말 합심했었네, 합심, 진짜. 여러분, 저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저거. 맞죠? 저거 이미 할때다 물어봐야 돼, 저거. 개통할 때. 당연히 비싸죠. 이 이진우님도 굉장히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든 할인하려고. 맞잖아요. 이거 아마 티격태격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신우님. 왜냐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폰 개통하자마자 처음부터 우리가 통신사를 한꺼번에 통일하기 힘들어요. 쓰다보면서 뭐폰 이거 뭐, 우리 통신사 이걸 하자 하는데, 그럼 분명히 가족들이 충돌이 일어나.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 KT인데 누군 SK가 좋다 그래. SK의 어떤 그런 뭐 행사 이런 게또 맞춰져 있어가지고 좋다 그래요. 근데 저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지, 여러분. 저거 정말 특이한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정말 특이한 집안이야. 완전 가족을 완전히 무슨 대동단결 시켜버렸네요. 폰 요금 하나 하나씩 할인받으려고 완전히 카드도 전체를 대동단결 시켜버렸네. 통합시켜버렸네, 진짜. 야, 대단하시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가족들도 저 혜택을 받겠네, 맞죠? 나중에 폰새 걸로 바꿀 때 혜택을 받겠네요. 똑같은 조건이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근데 내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야. 저분도 저렇게 했으니까 싼 거죠. 저분도 저렇게 묶어가지고 해놨으니까, 싼 거죠. 근데 저렇게 모든 가족이 완전히 딱 맞추기는 좀 쉽지 않을 거. 오래전부터 저렇게 맞추지 않은 이상은 쉽지가 않을 거야. 가족들이 이게 폰 요금이라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가족끼리 뭐 대화도 안 하고 하면 저걸 맞추기 힘들죠. 저걸 안 맞출 경우에는 폰이 10만 원 넘는다는 거잖아, 맞죠? 한달 요금이 10만 원 넘는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넘는다는 거잖아. 저 그래서 뭐 스마트폰 아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굳이 새 폰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중고폰 괜찮은 거 많아요. 뭐 요즘에 보면 뭐 노트 10, 뭐 아이폰 11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 안 써도 됩니다. 네, 굳이 안 써도 돼. 솔직히 너무 커. 솔직히 요즘 폰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폰 진짜 커요, 이거 솔직하게. 6인치가 넘으니까 손바닥을 전부 지탱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들고 다니기 더 힘들고, 그리고 요즘에 폰들은 엣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액정이 더 치열해. 더 취약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막 무조건 새폰 바꾸려고 막 할인하려고 해도 요금 비싸니까 잘 알아보시라고 5분을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이 짠테크의 길로 접어드셨을 것 같은데, 보통 짠테크에 처음에 접어드신 분들이 실수하는 게 책에서 열거한 것들인데 이런 거래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고 본인이 이 1번에서 5번 네,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아끼는 거는요, 필요한 것만 사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만.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것이에요. 싼걸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비싸더라도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사는 거예요. 그게 절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입하기 이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사는 거. 그리고 사은품은 대부분 쓸모가 없다는 거. 없어도 되는 물건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물건을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